자, 경기 시작됐습니다. 1대1 동점인 가운데 상대의 핵심이라고도 볼 수 있는 이용호 선수가 출격을 합니다. 이용호 선수의 위치는 황무지의 5시 지역, 그리고 황무지의 11시 지역, 바로 신노열 선수입니다. 네, 신노열 선수도 테란전 1, 2, 3 시즌 전적이 좋습니다. 5승 1패예요. 아, 네. 5승 1패? 네, 승률도 좋고. 훌륭하네요. 네. 5승 1패면 대단하다. 정말 대단하죠. 예. 압도적인 경기력을 보여준다는 걸로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죠. 네. 예. 물론 이제 뭐 자유의 날개의 성적도 섞여 있는 거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탈환전에 강점을 가지고 있는 신노열 선수다라고 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협회 최강의 적이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잖아요. 최근 들어서도 그런 얘기들이 있었고 또 물론 뭐 신동훈 선수나 최근 뭐 김정은 선수 잘해주는 선수 상당히 많은데 뭐 김민철 선수나 일단 그 신노열 선수가 먼저 그 이름을 날렸습니다. 네, 지금도 정말 잘해주고 있고 기대가 많이 되는 선수죠. 네. 그렇죠. 네. 자, 예, 일벌레까지 동원이 돼가지고 정찰이 상당히 빨리 갑니다. 일단은 원래 이용훈 선수가 확장 위주의 경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러다가 정찰도 안 가고 저거 역시나 확장을 하는데 이왕 이렇게 된 거 일단 한번 보고 확장하는 거 보면은 나도 무한적으로 확장을 좀 늘려보겠다 초반에. 네, 그런 식으로 네. 일단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대군주는 느리시니까 네. 네, 뭐 아래 것이 한번 정찰 나가보죠. 네. 빨리 확인할 수 있잖아요. 위치가 그렇죠. 다 2인용이다 보니까 네. 확장인지 아닌지를 일단 파악하는 움직임인 것 같습니다. 네. 노병영 사령부를 많이 가는 이영호다 보니까 네, 이런 정찰이 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뭐 신노열 선수가 살란모 짓지 않은 상태에서 바로 세 번째 부하장도 가져갈 수 있는 거고 그렇죠. 예. 일단 기분이 나빠요. 테란 입장에서 노병영 사령부를 가를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정찰이 좀 빨리 오면 생각이 좀 많아집니다. 들통났으니까. 네, 혹시 빠른 못해서 나 지금 노병영 사령부 가는 거야 아예 그냥 확신해가지고 올인오나 초반부터 이런 생각도 좀 들면은 불안감에 계속 경기가 말릴 수도 있는 거고요. 네. 자 이러면서 이제 뭐 가스가 들어가는지 아니면 아예 가스 들어가네요. 네. 네. 아예 여기서 여기 가스 안 들어가서 너무 노골적이잖아요. 지금 네. 일벌레가 계속 본진을 정찰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가스까지 올려주고 있는 이영호 선수들 일단 이 일벌레는 갇혔어요. 네. 네, 살아나갈 수는 없습니다. 와, 이거 되게 오래 돌릴 수 있겠는데요. 자, 노 살란못 삼부화장. 네, 애초에 있습니다. 이걸 노렸네요. 게다가 가스부터. 네, 선 가스. 할 수 있는 한 예. 최고로 배를 불리고 있는 신노열 선수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보고 맞춰갈 수만 있다면, 내 눈에 상대방의 선 사령부만 할 수만 있다면, 네. 뭐 여기도 정찰을 아예 안마너로 가지도 그러니까요. 않아요. 이영호 선수도 알고 있기 때문에 아, 예. 당연히 여기까지 하겠구나. 야, 양 선수가 정말 배짱이 대단합니다. 뭐 장사 하루 이틀 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요. 계속 돌아오는 거예요. 좌파 네. 접고 다시 오는 거예요. 일단 뭐 본점으로 가지 않고 대리점부터 다 확인을 하게 되면 네. 당연히 본점은 그렇죠. 있지 않겠습니까. 되게 재밌는 장면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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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너 이렇게 정찰을 빨리 온 거 너 이렇게 하려고 한 거지? 안마너 가지도 않아요. 아니 여기 있으면 당연히 안마나 했겠지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안마나 안 먹고 여기 이렇게 맨 위랑 그 세 번째 멀티 이런 식으로 먹는 적은 없잖아요. 네, 그리고 그렇죠. 좀 중요한 장면이 나왔어요. 네. 안마나 가스에 몰래 이렇게 지겨서 풀어가겠다, 가스 채취를 높이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던 이용호 선수였는데 네. 그걸 대군주로 봤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신노열의 정찰이 오늘 좀 제대로 들어가는데요. 자, 장렬히 전사하긴 했습니다만 필요한 정보, 주요 고급 정보들 다 획득하고 있는 신노열 선수. 네, 투게스를 채취한다는 것은 뭐 화염기화병 드랍을 할 수도 있겠다는 거고 네. 그게 아니라 뭐 벤시를 갈 수도 있는 거고 왜 투게스를 가겠습니까? 그만큼 가스를 필요로 하는 유닛을 생산할 수도 있겠다는 정보를 신노열이 입수를 했기 때문에 다른 때보다 더 방어에 집중을 하겠죠. 네, 저글링 스피드업 선택해주고 있습니다. 신노열 선수 그리고 네. 벙커까지 건설해주고 있는 이영호. 일단 기본적으로 저글링 바람까지 눌러주면서 그 다음에 이제 일벌레 생산하고 있는 신노열 선수고요. 네, 우주공항. 네, 네, 일단은 어떻게든 견제를 한번 해주겠다. 빠른 타이밍에라는 겁니다. 삼사령부를 가는 것이 아니라. 네, 기본적으로 뭐 땅거미지뢰와 소수의 해병을 데리고서 의료선반으로 상대방의 멀티 지역, 본진 지역, 정면 지역 막 흔드는 플레이 최근에 또 유행하고 있는데. 아, 네. 올라가네요. 네, 아, 요즘 핫트렌드입니다. 핫트렌드. 무기 하기. 네. 하염 기갑. 네, 좀 있으면 이제 패치 소식도 들리고 있긴 한데 물론 하염 기갑병을 패치한다는 건 아니지만은 하도 사람들이 뭐라고 하니까. 패치되기 전에 네. 뽕을 뽑아야죠. 그렇죠. 네. 매진임방 뭐 이거 단종된데 그렇죠. 뭐 단종은 아닙니다만 네. 그랬을 때 그 느끼는 감 기분 감성 저건 던져봤고요. 네. 네, 애초에 투캐스를 본 저그다 보니까 의심이 많아요. 지금 왼쪽 지역에서 대군주가 들어오고 있거든요. 네. 아 근데 또 이제 잘 쫓아내는 이영호 선수가 되겠네요.
자, 여기까지는 웬만한 드랍 같은 거는 그냥 막을 수가 있는데 네. 이 드랍은 좀 미리 알아야 효과적인 대처를 할 수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신동현 선수가 바퀴서울에 딱 올라가는 게 지금 해병이 내 대군주 정찰을 진짜 신경 쓰고 있네. 보자마자 바퀴서울로 올라갑니다. 그렇습니다. 의심을 확실히 하고 있어요, 신동현 네. 선수가. 화염 기관병한테 바퀴가 센 건 맞아요. 네, 근데 진짜 잠깐 뭐 시선을 놓치거나 이랬을 때는 드론이 완전 휩쓸리거든요. 불이 끼얹어지죠. 네, 화염 기관병이 정면만 쏘는 게 아니라 자, 이걸 볼 수 있느냐! 자, 죽었어. 나오기 바로 전에 자 나왔어요. 자 일단 화염 기관병이 나왔습니다. 왠지 뭐 기분상 네, 기분상 좀 느끼고 있을 것 같기도 좀, 하고요. 요즘에 또 많이 네, 하니까 느낌 따뜻해. 일단 군수공장의 반응도 달리면 이거는 좀 의심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네, 게다가 화염차가 세기에서 늘어나지 않고 있었어요. 네, 네 이거를 또 이제 신노열이 좀 감이 좋다면 충분히 예상할 수 있을 만한 네, 상황이긴 하고요. 사실 이 정도는 감 잡죠. 자 그렇습니다. 자 이게 제일 중요한 타이밍이거든요. 그동안 정말 일벌레 계속 늘렸는데 지금까지 공사한 거 한 방에 날아갈 수도 있어요. 아, 자 아래쪽으로 화염차가 가고 위쪽으로 화염 기갑병이 갑니다. 자 대군주에서 발각되는데요. 네 시야에는 말씀해 주신 대로 좀 걸리긴 걸렸는데 바퀴들 자 바퀴가 쏘기 전에 그냥 내려서 일단 끼얹으면 자 여기다 끼얹어야죠. 좌우로 끼얹거든요. 좌우로 네. 샤워하듯이 자 그리고 일단 여왕이 계속 때려주고 있는 모습이긴 한데 또 왔어요. 양쪽으로 화염 기갑병 옵니다. 자 몇 대 맞더라도 일단 내리면 자, 끼얹어요. 자 일단은 여왕을 아니 그냥 네, 위에 또 내려오니까 위에 내리죠. 네. 내려서 또 폐혈 쪽에 막 끼얹기 시작하면 화염기합병 자 그리고 화염기합병 계속 나오고 있어요. 네, 네 자기병이에요. 자 그리고 본주에서 더 생산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자 이거는 그냥 일꾼을 강제한테 해야 되는데 못 받나 본데요. 네, 그리고 저글링을 지금 막 32개씩 막 찍었는데 네 이건 한번 들이붓겠다는 생각을 신준 선수가 하는 거 네, 근데 지금 뭐 화염 기갑병이 네. 주병인 체제라서 그러니까요. 예, 네, 네. 이거는 수비가 되거든요. 오히려 좀 독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거는 저글링이 사실 가서 지금 피해를 준다는 거는 말도 안 될 만한 타이밍이거든요. 만약에 맹동충 둥지가 올라갔으면 그렇죠. 저글링 맹동충을 입고 뚫고 바퀴가 들어가는 타이밍을 만들어낼 없어요. 수가 있는데 네, 없어요, 근데. 자, 일단은 자, 이게 들어가 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저글링들이 집결했고 자, 출발 신호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예. 아니면 이런 식으로 오지 마라 그러고 할 수도 있는데 자, 왔잖아요. 예. 털렸어. 신들 이거 완전 말렸는데요. 이건 아니까 이영호 선수 그냥 가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일꾼 이게 뒤로 못 돌아옵니다. 자, 그래서 네. 아, 이거는 스캔으로도 확실히 봤고요. 지금 올 수 있는 건 저글링 바퀴밖에 없으니까 그냥 무시하고 가버렸습니다. 저 앞에 그냥 싹 부어지네 그냥. 아, 이거는 신들. 와, 거의 20킬. 네, 이거는 완벽하게 작전이 성공적으로 들어갔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체지도 최대한 늦춰주면서 병력 생산해가지고 화염 기갑병을 막겠다는 생각을 신도현 선수가 했는데도 불구하고 피해가 무지막지하게 늘어나고 있어요. 말려들었어요. 네. 최첸 일꾼이 19마리. 그리고 아까 뭐 여왕도 잡히는 그런 모습도 있었고 막 전반적으로 자원 채취가 제대로 되지 않았는데 이것도 네, 그죠. 뭐 이제 죽어도 시작이죠. 죽어도 상관없어요. 테라는 그냥 가서 구 붙고 오면 됩니다. 네. 쫙 끼얹고 네, 쫙 끼얹고 그동안 또 이런 식으로 계속 일꾼 생산해주면서 기관시설 확보하면 되고요. 자, 못 봤으면 난리 나거든요. 자, 위쪽으로 날라듭니다. 붙었으면서 들어간 상태에서 저 바퀴가 있습니다만 자, 바퀴 많지 않아요. 있습니다만 예. 아, 저 저글링이 왔어요. 봐도 난리가 날 만한 상황이에요. 봐도 네. 난리가 날 만한 상황. 무조건 일벌레는 보자마자 도망을 가야 되는 화염기갑병 드랍이라서 네, 예, 화염기갑병 내기면은 지금 뭐 사기 소리 나오는 거죠. 아, 그래, 같이 네, 같이 잡혀요. 이렇게 저글링과 일벌레가 같이 잡히는 수준입니다. 그새 네. 카운터 24로 늘었어요. 방범은 저 의료선을 빨리 치워내는 방향으로 쫙 잡혀져요. 의료선을 빨리 치워내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여왕이 계속 점사를 아끼자면서 예. 여왕이 의료선을 계속 점사를 해야 됩니다. 여왕이 의료선을 이것밖에 없어요. 막는 건 네. 근데 데미지가 누적. 그렇습니다. 아, 상황이 너무 좋지 않습니다. 와, 26마리나 잡혔습니다. 지금 몇 마리 번호? 저거 일꾼 네, 61 번호끝. 네, 그동안 네. 계속 자원 채취 못했고 일벌레만 생산을 한 지금 저거예요. 그렇죠. 사실 이 정도 되는 타이밍에는 또 하나의 가스 멀티 한 8가스 지역의 멀티를 돌려가면서 뭐 군단 숙주라든지 메카닉을 갈고 있는 테란이니까 네. 군단 숙주 이제 조합을 해주면서 둘이 다 완성이 되면은 타락기나 뮤탈리스크로 상대방의 의료선 플레이를 방지를 해야 되는데 네. 그게 안 되고 있다는 건 저거가 얼마나 힘든 상황인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메카닉 지금 또 가고 있거든요. 의료선 또 가고 있죠. 네, 지금 스파이어가 지금 뮤탈리스크가 나온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견제 또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거 방심했다가 좀 스캔 들어갔죠? 슥슥 보고 테러 쪽으로 화염 기갑병이 되는 또 쫙쫙쫙쫙쫙쫙쫙 네. 끼얹고 있어요. 내 집도 상당한 유닛이다 보니까 잘 안 죽어요. 네. 쫙. 저글링. 네.
아, 이게 대피단이라 정신이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자원 채취에 방해를 받는다는 거죠. 어쨌든. 네. 네. 그래서 팩토리 그때 군수공단 두 개를 맞기 때문에 메카닉 체제 자체는 파악을 하긴 했는데 테란이 좀 많이 발전한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동지탑은 이제 완성이 됐고요. 이제 맹독충에 대한 준비를 좀. 네, 어떻게든 예, 메카닉 상대로 맹독충은 의미가 없고요. 예, 맹독충은 이제 상대방의 바이오닉을 갔었을 때 혹시나 모르는 타이미너시에 대비해서 좀 올려놨던 것 같고. 네. 또 어쨌든 가요. 군단 숙주가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어찌 됐든 간에 이제는 뮤탈리스크가 생산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 더 이상 아이고 안 걸렸네요. 더 이상의 견제는 이제 받아서는 안 되는 상황이고요. 업그레이드에 최대한 신경 쓰면서 예. 블락까지 넘어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고급 테크 병력 좀 필요합니다. 네, 자 토르까지 뽑아내고 이미 공일업이 끝난 상태의 이영훈 선수 메카닉 병력. 네, 그 군락 체제를 최적화시키기 위해서는 군단 숙지의 식충이 좀 필요한 상황인데. 네. 워낙 화염 귀합병이 이렇게 흔들리다 보니까 쉽지가 않은 상황이네요. 반응. 자, 반응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일구 쫄아가지고 싹 잡고 네. 한번. 이탈리스가 어차피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어차피 돌아갈 수 없는 의료선이거든요. 시간 많이 걸리면 그냥 내리는 게 좋습니다. 죽긴 네. 죽더라도. 자, 똘똘 뭉쳤더니 거기로 가서 불 끼얹으려고. 네. 뮤탈리스크도 6시 지역의 감지탑을 좀 피해서 가긴 하지만. 많은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네. 이것도 충분히 막을 수 있을 만한 이영훈 선수의 상황입니다. 자, 미사일 포탑이 건설되기 시작합니다. 예. 미사일 포탑에다가 뭐 바이킹도 나왔고 뭐 토르도 있고요. 식충 준비하고 있어요. 나오려면 네. 멀었거든요. 네, 식충 준비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테란이 나올 수 있을 만한 상황으로 가고 있거든요. 자, 이거 견제가 안 된다 싶으면 테란이 예, 한번 유닛 뭉칠 필요가 있는 상황입니다. 얼마나요? 네, 이거는 그냥 퉁퉁포 진격이에요. 와. 갑니다. 너무 힘들어 보입니다. 자, 공성전차와 토르가 왔다. 그리고 화염기합병. 예, 저거가 이런 상황 속에서 메카닉을 충분히 상대하려면 효율적으로 상대하려면 식충이 지금 벌써 식충이 던져져 가면서 시간을 벌어야 돼요. 근데 그게 되지 못하고 있고 예. 너무나 무난하게 진격을 하고 있습니다. 1분이 예. 저거 94기이기 때문에 거의 100에 가까운 지금 인구수가 149인데 지금 160. 그러니까 인구수 자체가 병력 인구수가 많지가 않거든요. 네, 자 올라가 위풍당당히 올라가기 시작하고 있는 메카닉 병력. 글쎄요, 대화가 안 될 것 같거든요, 지금 상황에서는요. 네. 수신 거부죠, 지금은. 네. 아, 양쪽으로 다. 네. 업그레이드가 밀리는 것도 아니고. 네. 병력을 올릴 만한 타이밍도 없습니다. 그냥 헛방에 여기까지 왔어요. 울며 겨자 먹기로 싸워야 네. 되는데, 그게. 검문조차 받지 않고. 네. 너무 매워요. 자, 자 논스톱으로 여기까지 왔는데, 뮤탈리스 숫자는 적고요. 바퀴가 지금은, 화염기합병의 상성유닛인데, 깨가선 SCV3 보세요, 자동줄이. 상성을 씹어먹는 화염기합병! 자, 뒤쪽에 지충이 나오긴 했었는데 뮤탈리스키를 따로 잡아. 아, 토르가 있어요, 토르가. 아, 손 한 번 댔을 뿐인데. 네. 경력 주름이 있습니다, 신노열 선수. 네, 자동수리로 다 수리하고요. 그리고 그 아래는 토르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충도 너무나 부족한 숫자고요. 네, 자, 이제 여기 일꾼들은 피할 수가 없고요. 야,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요. 이 상황 그냥 이대로 끝날 것 같은데요, 이영호. 예, 병력이 더 올라옵니다. 사실 신문에서 이걸 막아낸 게 쉽지가 않아 보입니다. 시지! 차원만이 놓고 건드리지 못한 이영호는 이렇게까지 무섭다는 걸 제대로 보여줬습니다. 기회가 왔으니 잡아야지. 나 승자연전 방식에 강해. 이영호 선수 그러면서 2대1로 다시 킬키를 합성하게 만듭니다. 역시. 네, 그렇습니다. 양팀 모두 1승 이상은 허락을 안 해주네요. 네. 네, 이영호를 꺼내들면서 KT 로스터가 또 한 번 스코어상으로 좀 앞서갈 수 있는 상황을 마련해냈는데 신노현 선수가 초반부터 이영호 선수의 체제 파악에 대한 노력을 굉장히 잘했고 잘 경기를 진행시켰었지만 역시나 이영호 알면서도 원망으로 화양기합병 플레이에 네. 대활약에 힘입어서 1대1의 상황을 만들어냅니다. 자 이제 송병구 카드 썼고 신노현 카드 썼습니다. 선봉 차봉 썼으니 이제 중견이 남아야 되는데 여러분이 김가을 감독이랑 누구를 뽑아내시겠습니까? 잠시 후에 공개됩니다.